어제는 해뜰 때도, 어, 히트! 오케이! 나이스! 아, 고맙다, 고맙다. 120수 채워주는구만. 아, 엄청 많네. 풀치가 막 3, 40마리씩 돌아다니는데, 어, 쟤네는 공격 안 해, 떠있는 애들. 저런 애들은 공격 안 하고, 벽치기 하면 나오겠는데? 요런 애들? 잠깐만요. 여기 있나 보게? 어, 벌레는 별로 없네요. 바로 가볼게요. 오케이! 나이스! 구독자분 옆에서 히트. 히트! 자, 1타 1피로 가봅시다. 자, 하나. 요거 방생 사이즈라서 방생할게. 너무 작아요? 파이트! 아! 히트! 두 마리. 아, 근데 방생 사이즈다, 다. 지금 현재 3g에, 사딘 핑크색 쓰고 있습니다. 또 이게 가로등 있으면은 방송하기에 편해요. 또 집어등도 필요 없잖아요. 집어등 막 들고 다니고, 저 같은 경우는 저기 서해에서 막 갯바위터 가잖아요. 어, 겁나 힘들어요. 집어등 들고. 딱 어둠 경계라인까지 캐스팅인데. 어, 입질해요, 입질해요. 잠깐만요. 입질해, 입질해. 팍 먹줄부터 해서. 잠깐만. 히트. 아, 너무 작다. 삼수. 야, 이거 킵 사이즈 없는 거 아니야? 히트. 사수. 사수. 히트. 오수. 1.5G 이상 넘어가야 돼요. 자, 한 5초에서 6초 정도 폴링을 시키고 액션을 주면은 반응이 제일 좋아요. 지금 보면은 발 앞에서도 무니까 액션을 거의 끝까지 주게 돼. 요 앞에까지. 그리고 더 대박인 게 집어등을 쓰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행히 다 같이 그냥 이 가로등 불빛으로 그냥 하는데 오히려 이게 나아요. 한 곳에 집중되지 않아서. 아, 숏바이트. 아, 야, 이 앞에서도 그냥 막 물고 들어가네. 반응 좋습니다. 근데 반응 진짜 좋아요. 초반 시즌에 이 정도 반응이면 엄청난 거예요. 주셨으니까 한 모금 먹고. 어? 반 봤어요? 초리? 물고 있는 거? 잠깐만, 이 앞에 담궈도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2g인데 3g을 써도 될 것 같은데. 히트! 육수! 아, 근데 다 방생 사이즈, 다 방생 사이즈. 어둠이 딱 있어요. 저 어둠이 좋거든. 이 풀치들은 그 빛이 있는 곳에서 사냥하는 것보다는 빛과 어둠 경계선에서 사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빛이 끝나는 지점? 그쪽이 제일 포인트가 됩니다. 빛과 어둠 딱 사이. 거기를 겨냥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집어등을 켰을 때 이 집어등 안에서 풀치를 낚시하는 게 아니고 집어등 밖에서 풀치 낚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 풀치 낚시를 접하시는 분들이 집어등 안에 베이트가 모이니까 집어등 안을 자꾸 노리시는데 집어등 안을 노리시는 게 아니고 집어등 사이드를 노리는 겁니다. 집어등 불빛 사이드. 이건 명확히 알고 가야 돼요. 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가 차이가 많이 나요.
시즌 됐을 때. 그래서 이게 새만금에서 낚시할 때 보면은 T2 이거 봐, 어둠에 딱 넣으니까 어이 빠졌다. 그러니까 이 새만금에서 간혹 보면은 이제 시즌 되면은 집어등 다 켜잖아요. 집어등 너도나도 집어등 막 다 켜면은 올 불빛이야. 그러면은 풀치가 이 앞에 발 앞에까지 와가지고 사냥을 안 해요. 오히려 뒤로 모는 거 격이거든. 뭐 집어등 안에서 나오긴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야. 나오긴 나오는데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요,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또 눈치가 보여서 못해요. 그럼 만금이 갈 때 집어등 안 갖고 가도 되나요?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눈치 보여서 못해요 낚시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집어등이 100와트예요 100와트를 쫙 멀리 펴요. 멀리 피고 10분에 한 번씩 이제 땡깁니다. 이렇게 각도를. 그러고 마지막에는 제 발밑에다가 써요. 제 발밑에다가. 그러면은 양 옆에 집어등은 켜져 있고 제 집어등은 발 앞에만 비추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 발 앞쪽은 어둠이야. 양 옆에 이렇게 집어등이 켜 있고 나는 요만큼만 켜 있어. 그럼 요만큼이 어둠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먹이 활동을 많이 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그게 확률 제일 좋습니다. 예, 괜히 눈치 보인다고 막 집어등 다 같이 막 똑같이 멀리 비추잖아요. 그러면은 다 저 뒤에 있어요. 그럼 장타 치는 사람만 잡아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막 12g 썼습니다, 15g 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조가 더 좋아요. 장타 쳐가지고. 풀치 낚시에서 챔질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미 팍 때려가지고 먹고 있다 이럴 때는 그냥 바로 챔질해도 되고 늦게 챔질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툭툭 이렇게 건드렸다 그러면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로드를 살짝 들어봐요. 근데 무게감이 딱 느껴진다 그럼 그때 후킹하면 돼요. 긴가민가 할 때는 그냥 후킹하지 마시고요. 잘못 후킹하면은 이제 채비가 상층에 있을 때 후킹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채비가 또 나한테 튀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분명히 입질은 들어왔는데 긴가민가 할 때는 로드를 살짝 들어보세요. 무게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들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지가 알아서 들어가요. 이게 풀치 낚시할 때 우리가 후킹 했을 때 드랙이 왜 풀리냐면요, 얘네가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니까 붕장어 낚시, 붕장어 낚시 했을 때 붕장어가 올라올 때 계속 빙글 돌거든요. 그러면 올라왔을 때 라인 다 꼬여 있잖아요 바늘이랑.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채비를 딱 입에 물고 우리가 후킹을 하면은 얘네들이 뒤로 역회전을 해가지고 돌아요. 그 저항력을 만들어. 그래서 드랙이 쭉 풀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네가 일직선으로 딱 서게 되면은 그때부터 힘을 없이 끌려오는, 그게 풀치 낚시의 그 흔히 얘기하죠 3초 손맛이라고. 그 손맛이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아 얘기하다 미끌렸네. 에이 히트. 야, 역시다. 그래도. 이 와인딩 액션의 풀치 저기 샌드웜이면은 진짜 히트. 11개. 오케이. 왔어요. 네. 아, 이 킵사이즈인데. 킵사이즈인데. 가셨네. 지금 다 철수하셔가지고 저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봐봐요. 저밖에 없어. 다 철수하셨어. 히트. 그래, 지금이 피딩이거든. 지금이 피딩이거든. 미션이 있어서 마리수 좀 하고 바이트. 와, 내일은 킵사이즈가 좀 나오려나? 킵사이즈를 하나씩 넣어야 되나? 히트! 그래, 썸네일이 이거라고. 이제 안 나옵니다. 사이즈 작아요. 썸네일이 이걸로 가야지. 거의 방생 사이즈였어요. 바로 방생할게요.
잠깐만. 아, 간다고 하면 자꾸 나와. 입질이 아예 또 끊겼어요. 마지막 한 번 더 캐스팅 해보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이 아니죠.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쉬어야 이따 야간에 또 방송하죠. 오늘은 진짜 카운트하기 힘들 정도로 잡았으면 좋겠다. 8월 31일에서 8월 1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이렇게 낚시를 한번 진행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곳은 완도고요. 오늘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할 거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망쿠라는 출조 되세요, 여러분. 아, 너무 피곤하다, 진짜. 죽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늦게까지 시청해주시고, 그리고 아침부터 이렇게 시청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1부는 여기서 끝났고요. 이따가 오후에 또 2부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더러워서, 좀 씻으러 씻고, 좀 쉬었다가, 이따가 해 지기 전에, 한, 7시에서 6시 사이쯤 오면은 자리가 있을까요? 그때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 좋은 게 집어등이 없어도 돼.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집어등이 없어도 되는 게. 어제는 해 뜰 때도 히트. 오케이. 나이스. 아, 고맙다. 고맙다. 120수 채워 주는구만. 고맙다, 풀치야. 120 채워 주네. 릴 완전히 마태기 갔다. 야. 와이드로 철수는 안 철수. 마지막에 120수 채워주네요, 이 친구가. 고맙네요. 고맙다. 많이 커가지고 제주도에서 오지로 만나자. 자. 와이드로 120. 두 마리만 더 잡을까요? 어제 18개라서 두 마리 채우면 20개인데. 1, 2, 3을 만들어야지. 1, 2, 3.